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데디고요.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의 신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요즘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보를 들었는데 이거 신으면 성수동에서 진짜 되게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낮에 회사 앞에서 그냥 모르는 분인데 신고 계신 분도 보긴 했어. 지금 패션을 좋아하는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 신발 브랜드 바로 메종미아라 야스히로입니다. 일단 워낙 많은 분들이 미아라 야스히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브랜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 글을 한 번씩 보고 리뷰를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미아라 야스히로는 아마 내 나이 동년배들은 다 알 텐데 토탈 의류 브랜드이긴 하지만 퓨마 미아라로 많이 알 것 같거든? 미아라 야스히로의 처음 시작은 퓨마와의 협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굉장히 독자적인 컬렉션 라인을 잘 진행하고 있는 남성복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아라 야스히로 로 하면 몇 가지의 해시태그가 있는데 첫 번째 해시태그로는 GD 신발. 아 요거는 세긴 하더라. GD님이 다양한 스타일에 잘 매치하는 걸 보고 아 미아라 야스히로가 굳이 꼭 스트릿한 무대에만 매치하는 신발은 아니구나, 누가 어떻게 신느냐에 따라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 될 수 있구나를 딱 느꼈거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미아라 야스히로의 스니커즈들을 보면 미아라 야스히로가 오마주한 원본 신발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를, 피터슨 모델은 컨버스의 척 테일러 모델, 그 외로 웨인 모델은 나이키 에어포스 1, 베이커 모델은 반스 모델, 각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제품을 미아라 야스히로만의 디자인 감성을 담아 재해석한 오마주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인기가 있고 사랑받는 제품들을 오마주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픽을 받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PRT샵에도 같이 입고가 되거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니커즈 말고 다른 미아라 야스히로 스니커즈도 들어올 예정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미아라 야스히로의 의류 라인도 들어올 예정이거든. 해체주의 브랜드 하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떠올리는 게 마르지엘라잖아. 미아라 야스히로는 미아라 야스히로만의 빈티지하고 스트릿한 무드, 거기에 테일러링 디테일이 들어가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남들과는 겹치는 게 싫은 디자인적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아라 야스히로의 의류 라인들을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블레이키랑 피터슨 모델을 준비해봐서 각각 한 번씩 언박싱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메종미아라 야스히로의 블레이키 모델입니다. 일단 속지가 고급지긴 한데 보통의 종이 소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직포에 미아라 야스히로 로고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거든? 일본에서 구매한다면 4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신발인데 국내 리셀이나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높게 거래가 되는 케이스라 어느 정도 중고가의 신발인데 신발 더스트백은 없는 모습이다. 아 이거 좀 아쉽다. 아 미아라 야스히로 더스트백 하나 정도는 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무지 더스트를 제외하고 있는 구성품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긴 하다. 슈퍼스타를 오마주한 블레이키 모델인데 슈퍼스타의 앞에 이 문양 디자인을 1차원적으로 오마주하긴 했는데 투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슈퍼스타의 앞코 디자인을 미아라 야스히로만 해체주의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내서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어퍼랑 몸판 부분은 캔버스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메종 미아라 야스히로 블레이키라고 브랜드명과 제품명도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다. 뒤축에는 이런 식으로 미아라 야스히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모습이 보시다시피 신발끈이 진짜 넙대대한 왕 목끈 느낌이긴 하거든? 이런 끈 디자인 자체가 미아라 야스히로가 오마주한 신발들을 투박하지만 좀 해체주의적인 무드로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무드와 잘 어울리는 신발끈이라 이런 점들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신발끈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좀 베이직한 신발끈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미아라 야스히로 신발 사면은 어떤 신발을 사야 될지 제일 많이 걱정을 할 것 같거든? 거민은 무조건 기본빵은 하는 것 같아. 기본 할 거면은 거민이나 화이트 모델 가면 될 것 같고 좀 감성감성하게 스타일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빈티지 워싱된 모델이나 아예 컬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이 좀 살아있긴 하네. 스펀지 디테일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 착용할 때 편하지 않을까?
않을까? 내가 들은 바로는 블레이키 모델이 조금 더 발볼도 여유있고 착용했을 때 편하고 무게도 가볍다고 들었거든? 착용감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은 피터슨 모델보단 블레이키 모델을 더 권장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밑창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슈즈 중창 디자인이 되게 매력적으로 되어 있거든? 일자로 깔끔하게 마감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중창 디자인이 매력적인 신발이지 않나? 블레이키 모델은 보는 것처럼 조금 더 볼드하게 나와서 요즘 트렌드에는 더 잘 맞겠다? 통 큰 팬츠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블레이키 모델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중창이나 어퍼의 이런 느낌들이 오염에 약한 매트한 소재긴 하거든? 신으면서 오히려 좀 내추럴하게 더럽혀지는 맛이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를 신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피터슨 모델입니다. 피터슨 화이트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몸판은 조금 아이보리 톤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데일리하게 신기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좀 아이보리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절개 부분? 캔버스 커팅되는 부분들은 다 대끼로 처리돼 있거든?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일어나 신다 보면은 끝에 올이 좀 더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블레이키 캔버스 모델도 대끼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다 보면 끝에 올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좀 더 빈티지한 맛을 내지 않을까? 피터슨 모델도 동일하게 혀 부분에 메종 미아라 SE로 탭이 들어가 있고 뒤축에 이렇게 메종 미아라 SE로 로고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블레이키 모델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이 피터슨 모델이 중창에서 올라오는 웨이브 디자인이 더 들어가 있거든? 조금 더 난 얘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밑창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블레이키 모델은 이 슈퍼스타 모델을 오마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스티치 라인도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이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라인들 조금 다르긴 하다. 이게 오마주이긴 한데 이런 건 좀 컨버스 있지 않나요? 이런 라인들은? 컨버스랑 슈퍼스타랑 섞은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어퍼 부분에 이 슈레이스 부분이랑 이 절개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몸판에 이런 절개나 앞코 디자인을 같이 가지고 와서 뒤에 이런 것도 슈퍼스타랑 되게 흡사하긴 하다. 얘가 얘를 오마주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앞에 이런 슈레이스 홀 부분이랑 이 절개 부분을 좀 그대로 오마주해왔죠? 이것도 똑같다. 숨구멍. 근데 대신에 이런 걸 좀 이렇게 길게 빼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다. 절개 라인을 얘는 좀 더 동그랗게 해서 끝냈는데 이렇게 길게 뺐네요, 더. 얘는 보면은 단차가 거의 안 들어가는 느낌으로 돼 있는데 얘는 보면 이게 되게 과장해서 오버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무게는 어? 얘가 더 무거운데요? 컨버스가 훨씬 무겁다. 이게 생고무창이라 그런지 무게는 얘가 훨씬 무거운데? 이건 어때요? 요 정도는 딱 그냥 편하게 신을 만한? 이게 신발이 조금 벌키하게 나왔다 보니까 43 사이즈인데 다른 신발의 44 사이즈? 280, 290 정도의 길이감으로 나온 것 같아. 아니 이게 딱 신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발이 아프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일단은 신었을 때 캔버스 소재 자체가 단단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두 겹으로 돼 있거든? 이 신발 원단 자체가 탄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발볼이 좁네. 나 같은 경우는 발볼이 되게 넓은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이즈가 한 이만큼이나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발가락 이 부분에 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또 이 부분에 닿거든? 오래 신으면은 발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칼발이라면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넓은 발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한 사이즈 업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워낙 가죽 신발, 더비나 부츠로 되게 단련이 돼 있어서 쿠셔닝이 불편하고 딱딱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거든? 대신 뉴발란스나 아식스 같이 착화감 좋은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은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 같은 걸 보니까 이게 신발이 오버사이즈라서 힐 슬립이 좀 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꽤나 여유 있거든? 꽉끈도 가능해. 봤을 때 이렇게 끈을 끝까지 해서 묶으면 힐 슬립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신발 안에서 발이 따로 논다?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쁜데? 거민이라서 좀 클런 느낌이 나긴. 아 이거 진짜 편해. 솔직하게 느끼기에는 쿠셔닝도 더 좋거든요? 이게 막 엄청 폭신폭신하다는 건 아니고 피터슨 모델이 그냥 진짜 완전 평평한 느낌이라면 얘는 살짝 좀 발 모양 맞춰서 그냥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아예 바닥 깔리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보면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넓게 나왔거든? 발볼이 조이는 게 없어요. 되게 편해요. 정 사이즈 가셔도 될 것 같고 1업 하면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착용감에서 내가 좀 큰 차이를 느꼈던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내가 아까 리뷰할 때 여기 안쪽에 스펀지
스펀지라고 했잖아. 여기 살에 닿는 부분이 안 아파. 아까 피터슨 같은 경우는 다 이중으로 좀 탄탄하게 돼 있어서 살에 닿는 부분들이 좀 쓸리고 쿠셔닝이 없었는데, 요 블레이키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쿠셔닝이 들어가서 체온감이 진짜 편해. 데일리 신발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여행 가서도 좀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 블레이키 모델이 내가 알고 있기는 되게 많이 신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조금 호불호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냥 아더 컬러로 선택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힙한 컬러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아라 스유로의 인기 모델 블레이키와 피터슨을 리뷰를 해봤는데,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미아라 야스유로의 오마주 디자인들은 오버솔 디자인으로 신발 디자인 자체가 크게 나오는 아이템이라 평상시에 발이 작아 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아. 신발 사이즈를 작게 가거나 발에 타이트하게 착용을 했을 때는 착화감이 굉장히 안 좋다는 평도 많고, 웬만하면 정 사이즈나 반업, 1업 정도 하셔서 편하게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많은 후기들을 찾아봤는데 인솔을 따로 구매해서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아라 스위로는 PRT샵에서 만나볼 수도 있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 미아라 스위로가 워낙 수요가 많아서 공홈도 그냥 뜨면 바로 품절이고, 오프라인 편집샵이라던가 스토어도 가면 이미 다 인기 많은 컬러들은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점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